건강식 둘째 시간입니다. 식물성 음식에는 동물성 음식에 없는 또 뭐가 있냐면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다른 이름으로 섬유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이섬유가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이 섬유질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배웠는데 이 식이섬유가 아주 우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그 물질 자체는 탄수화물인데 그 섬유 식이섬유는 우리가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들어간 그대로 계속 우리 장에 남아 있는 그런 물질을 식이섬유라 그러는데 이게 하는 일이 사실은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설거지 할 때 그 세제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설거지 할 때 쓰는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스펀지는 뭐를 많이 품어요. 물을 수분을 많이 품어요. 그래가지고 수분을 품어도 부피는 불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음식 속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이제 소화가 되면 그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대변에 섞여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대변으로 하여금 뭐를 품도록 수분을 많이 품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음식 속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대변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육식만 하면 대변이 딱딱해져요. 그 딱딱해진다는 말은 대변이 술술 잘 나오지를 않는 그런 변비 상태로 들어가. 그런 이제 변비 상태로 들어가면 대장암 발생도 쉽게 발생하고 직장암도 발생하고 그리고 이 변비 상태로 오래 있으면 대변으로부터 나쁜 물질들이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몸 전체에 퍼지면 그게 전립선암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동물성 음식 그리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그런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이런 암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식이섬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건 뭐냐면 식이섬유가 스펀지처럼 우리 장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장을 청소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 장의 표면은 이렇게 그냥 이런 표면이 아니에요. 장의 표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영양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장의 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내면은, 그래서, 이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야만, 어떻게, 예?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이쪽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음식물이 이제 이런 부분을 다 통과하니까
영양소가 뭐예요? 잘 흡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찌꺼기가 많이 껴요. 응? 이 틈새. 이 틈새로. 그래서, 근데 이제 섬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섭취를 하면, 저 찌꺼기들을 잘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청소하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하냐? 청소를 안 하면, 우리 장 속에는 항상 뭐가 살아요? 세균이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장균이라고 불렀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장내 세균이라고 불러요. 근데 장내 세균을 최근에 와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장내 세균의 종류가 참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이 장 청소를 잘 해주면 좋은 장내 세균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강식, 식물성 음식을 잘 섭취를 하면, 장 청소가 잘 돼가지고, 장내 세균이 남아있어도 어떤 장류, 장내 세균만 남아있어? 좋은 거. 좋은 것만 남아 있는데, 이제 육식을 하면 이게 장내 세균이 장 청소가 잘 안 되겠죠. 안 되고 뭐가 많이 남아 있겠어요. 찌꺼기가.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찌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종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 가지고 좋은 세균, 장내 세균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좋은 장내 세균이 밀리게 돼. 수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는 장내 세균 중에 그 잘 알려진 장내 세균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 유산균? 유산균이라는 균도 장내 세균의 일종인데, 그 유산균이 참 좋은 균이고, 우리 장 안에서 유산균이 잘 살아야 돼. 숫자가 많고. 근데 이제 동물성 음식을 자꾸 많이 먹기 시작하면, 장 청소가 안 되고, 찌꺼기가 많이 껴가지고, 엉뚱한, 유산균처럼 좋은 역할을 하는 장내 세균들은 자꾸 줄어들고, 이 찌꺼기를 좋아하는 나쁜 장내 세균들이 서식을 시작해가지고 밀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산균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먹는 사람도 없었고. 왜? 왜 먹는, 한 사람도 유산균 먹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 먹는 요구르트 왜 먹어요? 요구르트. 유산균이에요. 이제 그, 유산균 할 때 유자는 우유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유가 삭으면 우유를 삭혀주는, 그래서 우유를 요구르트로 만들어주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그래. 그 옛날에, 대한민국에 우유라는 거 없었고, 이제, 그래서, 근데, 언제부터 유산균, 요구르트, 이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육식, 고기 많이 먹고부터.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겼을 때는 볼 수도 없었던 대장암, 유방암, 이런 거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의과대학 때. 한국 사람이 어떻게 유방암이 걸리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에도 유방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이제는 30대, 40대 유방암이 다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나쁜 식생활이 돼가지고, 생기를 위하여
뭐가 돼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여건, 좋은 기본 여건을 유지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했다고 오셔서 이런 음식을 뭐 맨날 매 끼니마다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있으니까 감자에도 있고 고구마에도 있고 과일에도 있고 채소에도 있고 현미에도 있고 이제 백미를 먹으면 그 표면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식이섬유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떻게 필요한 대로 다 만드는데 우리가 그거를 드립다 깎아가지고 백미로 만들고 근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어떻게 알아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아 얘들이 식이섬유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다 넣어놓는데 그거를 다 깎아버리고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뭐 사과 이런 거 먹으면 뭐 식이섬유를 꽉 찼죠. 그래서 이제 이 장 청소를 해주면 좋은 장내 세균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나쁜 장내 세균 육식하면 자꾸 유산균들이 감소가 되고 나쁜 장내 세균이 생기기 때문에 뭐 요구르트 먹고 뭐 유산균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게 필요한 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식생활이죠. 그래서 건강식을 이렇게 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식 며칠 하고 나면 장내 세균이 다 좋은 장내 세균으로 바뀌어.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뉴스타트 오시고 난 뒤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구가 붕붕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채식으로 바꾸면 방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고기 먹을 때, 그 찌꺼기를 좋아하던 나쁜 세균들이 이제 우리 고기를 끊고, 이제 채식 건강식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고 이제 섬유질이 왕창 들어와서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도 장 안에 있을 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면 섬유질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 섬유질을 분해해요. 그 섬유질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당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섭취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을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면 그 당이 장 안에서 발효해가지고 탄산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라 그럽니다. 그 뉴스타트 방구의 본질은 탄산가스. 그래서 이 탄산가스 방구는 이제 이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나 탄산가스는 전혀 뭐요 악취가 안 나요. 우리 공기 중에 탄산가스 많이 있잖아. 그래도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그래서 방구가 소리는 상당히 큰데 냄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육식하는 사람의 방구, 즉 찌꺼기 먹고 사는 그 방구는 소리는
안 나다시피, 예, 하지만은, 냄새는 뭐예요? 독해요. 그래서 소리 안 나게 냄새 독한 방구를 경상도에서는 도둑방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이제, 장 청소가 깨끗이 되고, 그래서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은 또 나쁜 물질들을 생산해요. 그 찌꺼기 먹고 아주 나쁜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데, 또 이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고기와 함께 지방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방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이 많이 생산돼야 돼요. 그래서 담즙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 담즙이 있어야 지방질을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즙은 간에서 생산돼서 담낭에 와서 저장이 되고,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담낭에 담즙이 많이 생산돼서 저장돼 있어요. 그 저장돼서 좀 오래되면 그게 돌이 생겨요. 그 담즙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점점 농축이 돼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돌이 생겨요. 그런데 담낭에 돌이 생긴 사람도 이제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간에서 담즙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점점 담즙이 묽어져. 묽어지면서 그 생겨났던 돌, 돌이라는 게 결정체예요. 담즙 부성 물질의 결정체. 그래서 담즙 속에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담즙산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담즙산 돌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묽어지면 어떻게 돼? 네, 묽어지면 녹아버리죠.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담습증 환자도 그냥 수술하지 않고 그 돌이 서서히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꾸 우리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막 맛있다 이거 막 이제 이렇게 하나님 섭리 밖에서 섭리 안에서 식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 결과예요. 자, 그래서 건강식 식물성 채식은 식이섬유 때문에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고, 또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와서 있으면 여러 가지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식이섬유가 결국은 그 환경을 정화시키니까 암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다. 자, 이제 건강식을 채식으로 하는 이유, 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예, 네, 산화방지제. 네, 식물성 음식에 밖에 없다. 또. 그렇죠.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잡아준다. 또. 네, 그 다음에 식이섭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풀만 먹고 어제 사노? 이래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식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뭐예요? 이런 그 아주 그 채식에 대한 채소에는 무슨 단백질이 없다느니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냐? 식물성 음식에도 단백질이 자 단백질이 몇 프로 필요합니까? 15%. 그래서 식물성 음식만 먹어도 15%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밥을 먹는다. 그러면 8% 내지 9% 단백질이 있어. 쌀에는 단백질이 없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거기다가 이제 밀, 쌀하고 밀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밀이 좀 더 뭐예요? 찰지죠. 그렇죠. 그래서 떡, 그래서 빵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밀에는 단백질이 14%야. 다 있어, 단백질이. 심지어 과일 같은데도 적어도 1%, 2%씩 다 있고. 그래서 단백질이 식물성 음식에 다 있어. 그 옛날 이제 영양학에서 식물성 음식엔 단백질이 없다 이랬죠. 이래서 이게 참 채식한다는 게 뭔가 영양적으로는 불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돼 있죠. 콩 먹으면 콩에는 25%요. 그러니까 콩만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25%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잉이야. 단백질 과잉은 아주 나빠요. 뭐든지 과잉은 나쁘지만, 특히 단백질 과잉은 아주 우리 간과 콩팥에 굉장한 부담을 줘요. 그래서 간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입원하면 우리 의사들은 단백질 제한 딱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적은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두부 같은 데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여기 오셔서 잡수시는 데를 하면 다 이렇게 딱 잡수시면 단백질 15% 내지 20%가 충분히 유지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만 먹으면 과잉이야. 육식 한우집에 가서 고기 듬뿍 구워 먹고 나중에 고기 배가 불러가지고 밥 들어갈 데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영양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온 몸의 세포들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도록.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뉴 스타트 한 사람은,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가? 자, 기린은 뭐만 먹어요? 기린은 식물성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이 기린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뼈를 먹고 있어, 뼈를. 기린도 뼈를 먹는 때가 있어요. 언제 뼈를 먹어요? 땡길 때. 땡기니까 먹지, 기린이 안 땡기는데, 뭐, 이상구 박사님 뼈를 가끔 먹으라 켰다. 그런 거 없어. 이상하다. 기린도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왜 뼈가 땡기지? 그래서 이런 뼈를 먹고 있는 기린이 가끔 발견이 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뼈를 먹고 있는 기린을 마취를, 총을 쏘서 마취시켜서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보면 뼈 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부족해 기린이.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 기린은 자기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기린이 알까 모를까? 알 리가 없죠.
그런데 뼈가 땡겨. 인과 칼슘 성분이 풍부히 들어있는 뼈가 땡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 예, 이 기린이 지금 칼슘과 인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지. 그게 누구요? 그게 하나님이요. 자, 그 하나님은 뭐도 알아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게 생기를 안 보내. 그거 똑같아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성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아시고 하실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피검사 안 해도 알아. 기린. 그러면 아 얘가 그 왜 어떻게 이렇게 기린이 이렇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 이제 산성비가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빗물이 비가 내리는데 그게 산성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기린은 주로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 키 큰 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데 그 잎사귀에 자기들이 먹는 잎사귀에 그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이렇게 땡겨요. 그 왜 부족해지냐? 산성비 때문일 것이다. 토양 속에 있는 인칼슘 성분이 산성비가 오면 어떻게 녹아서 다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인간들이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켜가지고 내가 만든 기린 꺼징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점점 이 지구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래 기린이 이런 거를 안 먹어도 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로 이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현상까지도 일어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린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 기린이 지금 칼슘 부족하다, 인이 부족하다. 그거 하나님이 알지. 그러면 이 기린을 건강을 유지시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 칼슘 성분을 보충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린에게 기린으로 하여금 이 뼈를 먹도록 어떻게 해야지. 예. 그 뉴스타트는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신뢰할 수, 뭐예요? 믿을 수가 있다는 마음이 자꾸 쌓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더 쉽게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기린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땡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 가다가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오늘은 뭐예요? 이게 땡기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가 땡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 이상구가 오늘 이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뉴스타트를 쭉 하다가 한 20일 이렇게 지나가면 야 생선구이가 먹고 싶어. 조기구이 이런 거. 그 땡겨. 아시겠죠? 우리가 필요하면
내 몸에 그 생선, 무슨 생선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땡기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뉴 스타트 식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먹는 것이 뭐예요? 최고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보면, 이게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그 어느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원숭이는 잎사귀, 과일 이런 거 먹고 살죠. 그런 원숭이는 본질적으로 식물성 음식만 먹는 동물인데 얘들도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사냥을 해요. 그래가지고 비리비리한 원숭이 자기 식구가 아니고 뭐예요? 남의 식구 원숭이를 잡아먹는 수도 있어. 아주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머캄바라는 이런 잎사귀인데 식물 잎사귀를 원숭이들이 별로 안 먹어.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달에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 머캄바가 땡기는 모양이야. 그럼 여기 와서 머캄바 잎사귀를 딱 먹어요. 근데 먹고 나서 희한한 짓을 하는 거야. 그 산 밑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원숭이, 꼬리, 그렇죠. 내려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이제 숯을 만드는데, 그 숯찌꺼기가 있으면 찾으러 와. 그래야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요. 그 과학자들이 희한해. 저 머캄바 잎사귀 먹었다 하면 숯 먹으러 와. 왜? 머캄바도 어떻게 땡기니까 먹었지. 본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땡긴다 그래서 저 머캄바가 있는 곳에 와서 머캄바를 먹었다 하면 그 다음에는 꼭 마을로 내려가서 뭐예요? 숯을 찾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다른 잎사귀 먹었을 때는 숯 안 먹어. 그러면 머캄바를 그러니까 본래 원숭이들이 인기가 별로 없지만은 머캄바 잎사귀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머캄바가 땡기도록 한다. 그런데 머캄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잎사귀에는 독이 좀 있어. 그럼 독을 어떻게 제거하려면 수치 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더 쉽게 우리하고 어떻게 소통을, 우리의 마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땡기게 할까?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어. 그 뇌세포 안에 땡기게 하는 물질을 Neuropeptide 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세포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 저거를 생산하면 갑자기 원숭이들이 뭐요? 막 한바가 먹고 싶고, 또 먹고 나면 또 뭐요? 또 NPY를 또 생산하면 또 수생각이 나오고, 이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준다, 이 말이. 그렇죠. 예.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정말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사이언스 뉴스라는 매주마다 출판되는 아주 인기 있는 과학 잡지입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 발명 이런 것. 이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Changing. Changing은 뭐예요? 네? 변한다는 거지, 바뀐다는 거지. Changing 뭐? 섹스, 성이 바뀐다. 어디서? In the mid-ocean. 바다 한가운데서. 이 물고기에 성이 변한데. 이런 것을 뭐할로르시라고 그래? 귀신고칼로르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물고기는 수컷입니다. 수컷이요. 그런데, 이 물고기, 이 종류의 수컷들 한 마리가 암컷들 20마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수컷 한 마리를 탁 제거를 해버리면, 쫙 해서 떠내버리면, 놀랍게도, 그 20마리 암컷은 다른 수컷한테 가지도 않는 것 같아. 왜 다른 수컷들도 다른 암컷들도 다른 암컷들이 또 더 많이 몰려들면 고민 안 해요. 그렇죠? 경쟁이 더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컷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암컷의 성이 바뀐다니까. 2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다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유전자 변화. 예. 네. 그러면 암컷이 수컷이 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유전자가 변해야 돼. 유전자에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또는 수컷이라도 암컷 유전자가 있거든. 그런데 암컷 유전자는 꺼져 있고 수컷 유전자만 켜져 있단 말이에요. 수컷은. 그런데 그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에는 수컷 유전자도 있는데 그 수컷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 있어. 그거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켜주면 수컷이 되는 거야. 언제? 필요할 때.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짓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자연과학을 쫙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모으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제가 몇 시간 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존재한다. 전지전능하시고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뭐요? 확실한 거야. 아시겠죠? 이 확실성이 여러분 마음에 딱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아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뉴스타트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실 수 있구나.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의사 말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경쟁을 붙여. 의사는 이랬는데
헷갈려 죽겠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율사태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잘, 뭐예요? 회복시킬 수 있다. 근데 의사선생님들은 유전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암세포에만 관심이 있어. 암세포에만 관심이 있으면 뭐합니까? 유전자에 관심을 가져야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암 유전자도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생기에 대한 신뢰가 자리를 탁 잡아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만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는 저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비합리적인 생각. 그건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악령이. 잡신놈들이 넣어준다. 그럴 때 나는 탁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쪽을, 생기 쪽을, 긍정적인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정적인 쪽은 뭐예요? 거부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 것을 과학자들도 이미 증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확실해야 돼요. 그게 애매하면, 뭐, 이쪽 말 들을 때는 이쪽 말이 맞는 거고, 그 저쪽 말 들으면 또 저쪽 말도 맞고, 뭐 이래가지고, 가운데서 우왕좌왕. 그 우왕좌왕이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뭐예요?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선택이 분명해야 돼. 예. 분명한 선택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갑돌이. 갑순이처럼 된다. 예. 그러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맨날 인생이 우왕좌왕 하다가 결정도 못하고. 그래서 지나가면 내가 그때 왜 결정을 안 했던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 맨날 과거를 돌아보고, 아,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을걸. 예. 그러지 말고, 탁,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의 유전자를 조절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라는, 그게 확실히 돼야 돼.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것만 봐도, 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물고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아, 뭔가 동물성이 땡기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먹어줘도 돼. 아시겠죠? 제가 어릴 때 계란을 참 좋아했어. 어릴 때는 계란 하나 깨가지고 간장 넣고 비벼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잘 먹는 거였어. 그래서 그 계란에 대한 참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 뉴스타트 하고부터 계란을 안 먹게 된 거야. 콜레스테롤이 노른자 위에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계란이
보면 먹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마다 계란을 뭐요? 가끔 먹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안 먹어.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이제 요즘 우리 식단에 계란이 가끔 등장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계란이 그렇게 건강에 나쁜 역할을 하는, 할 만큼 콜레스테롤을 높여주지, 뭐요?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이 잘 돼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렇지. 이 계란은 이게 뭘 만드는 거예요? 병아리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적당히 탁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뭐예요?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란을 보면 여러분, 계란 비슷하네요. 노른자 씨는 있고, 여기에 이런 게, 이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공기 주머니가 있어. 저 왜 이게? 병아리가 됐을 때, 병아리가 껍질을 콕콕 찍어서 빵꾸를 내기 전에는, 어떻게? 공기가 필요해. 그래서 빵꾸를 낼 동안 필요한, 뭐야? 공기가 딱 준비되어 있어.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아리가 어떻게 되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의사보다 나아요. 아시겠죠? 의사는 사람 안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고장나면 누구가 제일 잘 고쳐요? 그거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쳐요. 인간이 인간을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인간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공부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어떻게 고장나면 제일 잘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된다. 그것이 뉴 스타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뉴 스타트 노력. 맨 끝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교회 가라 말 안 해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 유전자 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를 잘 들으면 종교적이 아닌 누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 만드시고 또 만들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를 줘야 돼? 생기를 계속 줘야 돼. 그래서 유전자를 계속 조절해줘야 돼. 그래서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쫙 뗐다 붙였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치의로 뭐요? 삼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 공기 주머니까지 만들어 놨더니, 저도 또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하지만, 제가 계란 만들었으면 공기 주머니는 깜빡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병아리가 자꾸 죽어. 왜 죽을까, 이거? 공기가 없어 죽은 줄 모르고. 그 저거 탁 볼록하게 공기 주머니 하나 만들어 놓냐 안 놓냐가 이게
죽고 살고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 기똥차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면 여러분 한때 그것도 한 30몇 년 전이야. 대한민국에 녹즙 바람이 불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녹즙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뭐를 샀어요. 녹즙기. 그 싸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녹즙기 그 회사가 두 군데 있었어. 그래서 서로 뭐 싸우고 난리 났어. 그렇죠? 뭐, 니네 녹즙기에 색가루가 나온다. 뭐 이래 싸고. 녹즙기에서 왜 색가루가 나온지 그건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러다가 싹 사라졌어. 근데 녹즙 중에서도 제일 강조를 많이 한 그 즙이 당근즙이었어. 왜 그렇게 됐나, 그때.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그게 시작이 됐어. 미국에서는 녹즙이 시작된 건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폐암이야. 근데 폐암이 치료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폐암이 왜 걸리냐? 원인이 뭐냐? 이거를 이제 밝혀내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폐암 연구에 집중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과학자가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야. 폐암 환자 피를 뽑아보면, 건강한 사람의 피 속에 있는, 그,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당근. 당근에 뭐요?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이 주황색 색소. 호박에도 베타카로테인 많고, 뭐, 고구마에도 많고, 다 중요하니까. 뭐, 여러분, 이제 뭐, 식물성 음식을 먹고 계신 한, 뭐, 산화방지제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뭐, 무조건 하고 풍부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이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폐암 환자들은 낮은 거야.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니까, 온 그 방송 매체, 신문에서 기자들이 자꾸 이 문제를 일으킨 수가 많았어. 기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게요? 아하, 폐암은 뭐 때문에 걸리는구나? 베타카로테인 섭취가 안 돼서 그게 부족해서 그래서 폐암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내보내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과학자들은 우리가 발견한 것은 폐암 환자들의 혈액에 베타카로테인이 좀 뭐예요? 낮더라.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았는데 기자들은 뭐예요? 넘겨짚어. 기자들이 잘하는 게 항상 넘겨짚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넘겨짚,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그러면 베타카로테인을 먹어야 폐암에 안 걸리겠네? 이제 일반 대중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약회사에서 그때 베타카로테인 알약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놓았죠. 그게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약회사에서 막 베타카로틴 알약 막 만들어내고 막 그래서 돈 엄청 벌었어. 온 미국 국민이 막 베타카로틴 먹었죠. 그러다가 제약회사에서 조금 억울한 거야. 왜?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좀 비싸게 팔고 싶은데 비싸게 팔지 못할 그런 일이 있어. 왜냐하면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품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 알약은 약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한 거야. 그냥 식품 보조제로 분류가 돼가지고 값을 약만큼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약청, 미국 식약청에 가서 이 베타카로틴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분류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식약청에서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이런 식품 보조제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확실하게 예방시킨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죠? 폐암 환자는 베타카로틴 수치가 뭐예요? 낮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너희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베타카로틴을 이제 먹고 있는 사람들이 폐암 걸릴 확률이 어떻게 확실히 낮다라는 것이 아직 증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서 약품으로 분류해서 그럼 뭐 값은 너희들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꼴초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을 2만 명을 모집해서 이쪽만 명 이쪽만 명 해가지고 이쪽만 명한테는 진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게 하고 이쪽만 명은 베타카로틴 알약인 것처럼 하면서 밀가루를 알약을 만들어 가지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 하고 베타카로틴 수치도 재보고 이렇게 하려니까 미국 전역에서 그 2만 명을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뭐 의사도 있어야지, 간호사도 있어야지,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인건비가 이거 막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래가지고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하고 나니까 제약회사에서 주판을 놔보니까, 이거 이제 10년을 하라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10년 다 하다가는, 이거 연구하는, 개발하는 비용을 나중에, 지금 그동안은 전혀 값을 못 올리니까, 10년 했다가는 본전 찾기도 뭐예요? 힘들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들이 정부에 가서, 6년만 하자. 그래서 결정해달라. 그 정부에서, 오케이. 6년, 지금 우리가 6년을 했는데, 이 6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은 확실히 폐암에 안 걸리더라. 라는 것을 그럼 한번 뚜껑 열 결과를 봐가면서 결정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미국 제가 옛날 미국 의사 할 때 받아보던 의사 신문이야. 의사 신문에 대서 특필됐습니다. 뭐 하라?
avoid 하라.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이 말입니다. adding은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 카로틴을 어디에 첨가하는 거? 그 다이어트 음식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미 국립 암 연구소에서 충고한다. 네. 뚜껑 열고 이런 결론이다. 베타 카로틴 알약 먹지 마라. 이렇게 된 거. 왜? 왜 이렇게 되었냐면,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사망률입니다. total mortality 5%, 10%, 15% 죽었다. 20% 죽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2년, 3년 후에는 이만큼 죽었다. 5년 후에는 이만큼 죽었다. 6년 후에는 이만큼 죽었다. 근데, 이 초록색 수치는 선은 뭐 먹은 사람들?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들. 이 점점점, 보라색 점점점은 밀가루 알약. 누가 더 죽었어? 더 많이 죽었어?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배 안 걸려서 죽었어. 이래가지고 막 황급하게 취소. 실험 취소. 그래서, 아마도, 이 베타카로테인이 산화방지제라며, 하면서 어떻게, 이거 많이 먹으면 좋대. 이래서, 이제 그 담배 피우던 사람이 뭐를 끊어야 폐암이 예방되는데, 담배를 끊으면 폐암이 예방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담배는 안 끊고, 담배는 마음대로 피우면서, 뭐만 먹으면 되겠다? 베타카로테인만 먹으면 될 모양이다. 얼마나 좋아. 좋지만은 그거는 원칙에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그거는 원칙에 틀리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지. 폐암이 담배 때문에 발생하는 확률이 제일 높은데, 그래서 또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폐암 걸릴 확률이 뚝 뭐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는 계속 피면서 베타카로틴을,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사람이 더 폐암에 많이 걸려서 더 많이 죽었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원칙에 안 맞는 생각을 하죠. 야, 나 베타카로틴 먹잖아 지금. 담배 더 피워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몸의 전반적 건강, 좋은 생활 습관을, 생활 습관을 고치자. 이건 전혀 없어. 그냥, 이것만 먹으면 폐암 안 걸린대. 그러니까 담배 쐬라 더 피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원칙을 찾아야 돼. 원칙을. 그래서, 그래서 그 남자가 전립선암에 걸리면 또는 여자가 유방암에 걸리면 이제 병원에서 호르몬 차단제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뭐냐면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에 예민해서 반응을 활발하게 하고.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에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암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호르몬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활동을 잘 못하도록 차단하고,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 유방암 환자에게 호르몬 차단제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호르몬이 여자에게는 여성 호르몬,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되거든. 그걸 차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르몬이 우리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생산돼요. 해롭기 때문에 생산돼요. 왜? 그 호르몬,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건강 유지에 유익하다고. 아시겠죠? 남자에게는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 유익하다고. 그 호르몬들이 여성,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 그래서 남자에게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져요.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져. 그 나빠지는 건강 상태를 여성들의 뭐라 그래요? 갱년기 증세. 온갖 나쁜 증세들이 생겨. 건강 상태가 영 안 좋아. 뭐 잠도 못 자고 온갖.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란 남성 호르몬이란 것이 사실 남성 호르몬이 남성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여도보다 여성 호르몬이 여성 건강에 기여한 기여도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많잖아. 그렇죠? 그럼 여성 호르몬이 뚝 끊어지면, 그래서 갱년기 증세가 들어가면, 골다공증이 빨리빨리 시작해요.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봐도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 뚝 끊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또? 치매도 빨리 걸려. 여성 건강 전반에, 네. 좋은 영향을 미쳐, 여성 호르몬. 그래서 결국, 갱년기 장애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과에 가서 어떻게, 여성 호르몬 처방받아서 먹어야 될 만큼, 네, 이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성 건강에 좋지 않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뉴스타트 사고 방식은 원칙적인 사고 방식. 뉴스타트 사고 방식이 뭐냐면 환자의 그 전반적 건강 상태가 좋아야 그 전반적 건강 상태는 뭐도 포함돼요. 면역력. 그렇죠. 이런 면역력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건강해야만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어. 그래서 면역력만 강하면 암을 충분히 억제하고도 남아.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고 또 암세포 자체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고 그런 게 원칙에 맞는 얘기야. 그런데 현대의학은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세포, 전립선 암세포한테는 별로 안 좋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거를 차단합시다. 그럼 환자들은, 의사가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 있으면 뭐예요?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으면 내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확고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선택해야지. 의사가 뭐라고 그래서 몸은 누구 몸이요? 의사 몸 아니라고 내 몸이야. 아시겠죠? 내가,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호르몬 차단제를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처방 안 해요.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 서울 공대 출신, 이분이, 전립선암에 걸려가지고,
치료해도 안 낫고 항암 치료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하다가 이제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또 시작해서 그래도 또 재발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차단해도 그런데 의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러면 아예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 생산 안 되도록 어떻게 하자? 남성 호르몬을 어디서 생산해요? 고환. 그 고환 두 개를 어떻게 제거하자. 그거 꽤 많이 해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재발한 거야. 건강해야, 전반적으로 건강해져야 재발을 안 하지. 면역력이 뭐예요? 강해져야 재발을 안 하지. 면역력 강해지려면 뭐예요? 생기를 받고, 어떻게 해줘야 돼? 기본 여건을 다 갖춰주면 틀림없이 전반적으로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면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현대의학은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생기라는 게 뭐 그런 개소리 하냐 그래요. 요즘 보면 통합의학이라는 게 나와요. 안철수 씨가 잘하는 게 뭐예요? 통합, 통합과학. 그래서 옛날에 동양의학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의학이 뭐예요? 한의학 아닙니까? 한의학의 핵심이 뭐예요? 기입니다, 기. 그 현대의학에서는 기가 무슨 기란 게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통합이 돼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호르몬 차단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이 선택을 여러분 자신 차원에서 나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거 그거 먹지 마세요. 제 의견은 확실해요, 안 해요? 저라면 안 먹어. 제 딸이 유황 걸렸다면 그거 no. 아니요, 추천 안 해. 여러분은 제 딸도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너라고 얘기를 못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먹는 것도 가끔 가다 생각나도 예를 들어서 막 소고기가 땡긴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런 갈비 이런 거 막 지글지글지글 굽는 거 있죠. 그런 건 안 좋아. 왜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러면 타잖아 기름이. 그 기름 타는 냄새가 그렇게 고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이 탄 연기에는 또 강력한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거든 장조림이나 먹으세요. 기름기 다 없잖아 장조림은. 그리고 생선도 생선도 기름기가 별로 없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조기 또는 무슨 이런 깨끗한 생선 해서 절대로 오래간만에 먹는다고 너무 많이 먹지는 마세요. 제가 옛날에 갈비탕을 아주 좋아했어. 근데 요즘 보니까 갈비탕은 좋은 점이 있더라고. 어떤 면에서?
가마솥에 어떻게 고아가지고 고기에 기름이 뭐예요? 장조림처럼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거. 그러나 기름에 국물이 너무 많은 국물에 기름이 너무 많은 거는 피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땡기면 가끔씩 가끔씩 그런 깨끗한 소고기 기름기가 질질. 그러니까 제일 건강에 나쁜 음식이 있다면 뭘까? 삼겹살이요. 그건 음식 취급을 안 해줘야 돼. 아시겠죠? 또 삼겹살 장사들 대모할라.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 삼겹살 나쁘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그래도 막 구워 먹어. 근데 삼겹살이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먹기 싫어. 왜?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져.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혈관이 어떻게? 모세혈관이 막혀. 이렇게 피가, 뉴 스타트 피는 이렇게 맑아. 모세혈관에 배척혈을 슉슉 통과하는데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모세혈관이 여기저기 막 막혀가지고 세포들이 산소 부족증에 걸려. 산소 부족증에 걸리면 암세포로 쉽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건강식을 계속하게 하시고 꼭 이게 땡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땡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을 했다. 에이, 더러운 채소 없는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맨날 잔소리만 듣고 말이야. 오늘도 막 뚜껑이 열렸어. 그러면 그러면 화가 잔뜩 나고, 마누라가 막 밉고, 그러면 뭐가 땡겨? 술 땡겨요. 그래서 잡신, 악령의 지배하에 딱 들어가면, 악령은 항상 나를 죽이는 것을, 그것을 땡기게 만들어. 그래서 땡기면 뭐가라 그랬다고 박사님이 저 술이 땡겨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기본은 건강식입니다. 채식 건강식 그 기본을 꾸준히 지키면서 때때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나와서, 아, 이상우 박사님은 고기 먹어도 된다 카더라, 이러지 마소. 제가 그런 얘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아서 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식 꾸준히 해서 여러분 좋은 기본 여건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